언젠간 슈퍼개미! 이건 예상 못했을 거야. 퓨전!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오늘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 안 가고 쉬어요. 그래서 옆에서 우리 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아들이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이걸 눈으로 봐야 돼. 잘 봐. 네. 우리 아들 몇 살? 5살.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착해요. 오늘 열이 좀 있어서 안 가고 온 가족이 같이 찍는 걸로. 어제 자전거 타고 왔잖아. 어제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. 자전거를 망원사에서 열심히 타고 딱 집에 왔더니 온 가족이 생방송 중계를 보고 있는 거야. 우리 장모님 어머 어머 만나네 만나네. 근데 여보 내가 라이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? 뭐라고? 만날 거라고. 만날 거라고 다 그 예상돼 있는 거라고. 어머님이 어머 어머 놀래시길래 제가 어머님이 이런 거 놀래주니까 럼프 형이 그 맞들려가지고 맞들려서 그거 하는 거라고.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라고. 그런 거 있잖아. 일부러 막 능욕하는 거 있잖아. 이미 다 만날 건데 다 돼 있는데 내 눈에는 다 보이는데 막 극적인 척. 그 형이 그 스맥다운 그 쇼맨십이 있다니까. 어제 사실 더 히트 치려면 거기서 의자를 갖고 와서 김정일을 때리는 거야. 옛날에 WWE라고 거기 출연해가지고 그 했거든. WWE 레슬링 거기에 나와가지고 등치 좋잖아. 레슬링 선수 같잖아. 막 때리는 거야. 김정은을. 대박인데 그러면. 그 노인네인데 내가 볼 때 싸우면 김정은 되지. 그거 내가 볼 때는 진다. 김정은은 본인은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야. 근데 우리 하나로 결론이 딱 나 있어. 뭐냐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. 김정은 자기 관리 돼 안 돼요, 뭐. 안 되지. 안 되잖아. 5만 평 다 있다며. 5만 평은 막 뚱뚱하잖아. 바보라니까. 나는 자기 관리는 안 되는데 머리가 뭐 천재적으로 뛰어나가지고 뭐 전체적인 뭐 삶의 밸런스를 지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. 있을 수가 없는 거야. 난 다 알고 있었어. 근데 뭐 이거 뭐 당연히 맞히는 거지. 뭐 내 눈에는 뭐 내 손바닥이지. 어쨌든 그런 게 통하더라니까. 우리 아버님도 우리 고모님도 그러고 막 오전에 안 만난다 그랬다. 안 만난다. 나는 안 만난다 뭐 그런 것도 몰라서 나는 사실 어제는 오로지 자전거에만 내가 에너지를 쏟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그냥 아침에 새벽에 딱 보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보면 딱 되겠다 생각을 딱 했거든. 만날지 다 알고 있었지. 뉴스마다 막 생방송으로 뭐 언론이 뭐 난리부르시 트는 거야. 그러니까 원하는 게 그거야. 럼프 형은 그걸 좋아한다니까. 그럼 오늘 또 좀 괜찮게 돼. 근데 세게 가긴 어려워. 세게 확 가고 그러긴 어려워. 또 다 알아. 또 올라가면 스마트 모멘트 매물 나와. 사인해야 돼. 사인해야 돼. 중국하고도 나는 어제 라이브 방송 켰는데 협상 됐대요 그러는 거야.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? 아 진짜? 아니거든.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. 불가능한 거거든. 왜냐면 또 실무진 세비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만나가지고 협상 그런 시스템이 아니야. 외교 정치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야. 휴전이네. 아 별거 아니야. 그것 때문에 오늘 반도체 또 올라갈 거야. 그래서 눈에 혼이 보여. 그럼 올라가는데 급등하면 좀 줄여야 돼. 우리는 반대로. 왜냐면 내가 안 줄여도 스마트 머니들이 줄이는 거거든. 그걸 보고 장을 보기 전에 잡담 아직 좀 남았잖아. 잡담 좀 더 해야지. 잡담 좀 더 해야지. 라이딩 간 사이에 자기 뭐 했어? 애들이랑 마트 가서 장난감 구경했지. 장난감? 아들 장난감 뭐 사고 싶은 거 없었어? 비싼 거냐? 탱크 가이. 안 돼! 왜요? 돈이 없으니까! 왜? 벌면 되죠. 벌면 돼! 준우야, 돈 벌기 얼마나 힘들냐면 아빠가 여기서 온갖 이생쇼를 해도 있잖아. 얼마나 안 돼.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. 삼촌들한테 얘기해봐. 뭐 갖고 싶다고? 천하 대장 거냐? 탱크 가이. 천하 대장군하고 탱크가 그 두 개야 혹시? 네.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지. 두 개 얘기하면 어떡해. 천하 대장군. 천하 대장군이 갖고 싶어? 네. 너도 아빠같이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하면 사람들이 저 별풍선 쏴주면 그거 갖다 사면 돼. 아빠가 하는 걸 보고 잘 배워. 사달라고 했어. 아빠는 별로 안 비싼데요. 근데 천하 대장군은 비싸요. 왜 안 사줬어요 뭐? 아니 막 사달라고 하지도 않고 어차피 안 사줄 거니까 집에 갈래요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안 사줬어 그냥? 그럼 안 사줬지. 나중에 자석 올리면 사준다고 했지. 우리 뭔가 착한 일 할 때마다
이제 자석을 올려요. 그래서 끝까지 올리면은 뭐 하나 사주려 했는데 아직도 아직도 끝까지 안 올려주셨어요. 사실은 우리 큰아들 너무 착한데 지금 사실은 올려도 충분히 올렸는데 좀 너무 무심한 것 같다. 사실 좀 마음이 좀 짠하지 않았어? 좀 그렇더라. 그렇지. 막 사주고 싶었지. 근데 여보 그걸 생각해야 돼. 자기가 볼 때는 아 애가 얼마나 갖고 싶을까 막 그리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우리가 왜냐면 돈이 없고 중산층인데 장난감 사주기에는 우리가 넉넉하지가 않잖아. 돈이 없잖아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음이 쨔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 준우는 대한민국 상위 내가 볼 때는 1% 이내야. 근데 내가 거기서 자기가 천하대장군을 사주는 순간 2%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. 오히려 애한테. 지금 그거를 그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을 수 없는 그걸 누려야 돼. 요새는 웬만하면 다 사줘 버린단 말이야. 준우가 볼 때 뭔가 좀 안타깝고 미안하고 막 그래? 그렇지는 아니지. 솔직히 좀 부럽지.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어렸을 때. 그렇지 않아? 자기네 지금 유복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안한 부분이 있어. 어? 한번 고생 좀 오지게 하면서 세상을 쓴맛 담맛 다섯 살이면 이제 슬슬 느낄 때 됐는데 이거 너무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어차피 안 사줄 거니까 할게 이럴 때 우리가 마음에 동요해서 아 그럼 사줄게 약해지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이미 너무 행복해 좀 행복을 좀 줄여야 돼 집에 있는 거 있잖아 장난감 이따가 저 가서 불 살러 준우야 너 제일 집에서 좋아하는 장난감 뭐야? 삼촌이 준 거? 우리는 하나도 안 사줬어 다 준 거예요 뭐야? 마이티 가든 마이티 가든이 제일 좋아 네 그거 불살로 아 그 세뱃돈 받은 거 같다 내가 얘한테 팔은 거지 어 그거 말고 딴 거 불살로 팔았잖아 이미 소유권 이전 됐어 그거 얘가 소송 민사소송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건 안 돼 그거 계획만 남겨놓어 우리 팔아 우리 누가 장난감 줬어 숨겨놨다가 이거 좋은 거 있는데 이거 세뱃돈 받은 걸로 하지 않을래? 팔았어.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여보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. 나한테 누가 물어보잖아? 너 냉철 아들 할래? 이재용 아들 할래? 이렇게 물어보잖아? 자기 물어봐 나한테. 냉철 아들 할래? 이재용이야! 이재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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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성! 삼성! 내 꿈은 재벌 2세인데 엄마가 노력을 안 해! 엄마가 노력을 안 해. 물 건너 갔어. 재벌 1세밖에는 가망성이 없어, 이제. 준우야, 아빠가 열심히 노력할게. 고맙디? 아빠, 근데 넌 토막을 남건 사주세요. 사달라고? 돈이 없어. 아빠, 토막을 남건 비단가 탱크에 사주세요. 엄마 탱크가 조금밖에 안 비싸죠? 더 싼 거야? 탱크가이는? 네. 탱크가이 조금 땄어요. 준우야, 비싸고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돈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야. 뭐야? 아니. 아니 탱크가이 아빠 사달라고요. 탱크가이 비싸지 않아요, 엄마. 내가 왜? 아니, 엄마 그건 내가 옛날에 마트 갔더니 엄마가 탱크가이 비싸지 않대요. 그 비싸지 않다는 게 사준다는 건 아니잖아. 내가 왜? 호구야? 맞췄어? 엄마! 응. 엄마 근데 탱크가이 얼마예요? 5만원 5만원? 5만원? 준우야 아빠랑 같이 한번 어떻게 하면 5만원 벌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서 연구해서 같이 한번 엄마, 이제 돈을 벌면 사자 준우야 방해되는 까지 가 오늘 저 시청률 많이 나오면 아빠가 1,000원 떼줄게 자 가 4달러 중에 자 천하대장군 살면 돈 벌어야지 따란 유료 광고. 유료 광고 아니야. 10원도 안 받았어. 지인이 광고해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. 그냥 그분이 줬는데 한번 써보려고 여기서. 광고 안 해. 진짜야. 한번 써보려고. 이게 뭐라고? 구름바이? H. 이거 미스트네? 아 내가 얼굴이 건조해. 그래서 미스트 좀 써야겠어. 미스트. 구름바이 H. 이름도 예쁘고. 포장이 예쁘네. 포장이 되게 예쁘네. 내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. 이런 무지 스타일. 이런 걸 좋아해.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신제품 나올 것도 약간 이런 스타일로 나올 거야. 테스트 한번 써봐야지. 안경 벗고 있어. 이거 왜 안 보여? 이거 왜 안 보여? 이거 왜 안 보여? 안경. 아니 여기 안경을 빼고 뿌리라고 이게.
그 적혀 있어야지. 그거 안 적혀 있나? 어디 적혀 있나? 아, 이게 그게 단점이다. 미스트 뿌릴 때 안경 끼는 사람은 안경 빼고 쓰세요. 이런 거를 갖다가 적어 놔야지. 아. 미스트 뿌릴 때 안경 벗고 뿌리세요. 오늘의 꿀팁. 이거 중요한, 주식보다 더 중요한 거. 지인이 하는 거야. 진짜로. 광고해달라는 얘기도 안, 아무 얘기도 안, 그냥 줬어. 그래도 하는, 우리 또 알잖아. 받았는데. 고맙잖아. 우리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거지. 받는 사람마다 뭐, 뭐 주는 거 아니야. 자기네 회사 제품 막, 타이어 파는 사람 뭐 타이어 뭐 주는 거야. 타이어, 제가 타이어. 아, 질겨! 자, 이제 본 방송 끝났고, 이제 곁다리 방송, 이제 주식 이야기 듣고. 오늘 있잖아, 장이. 스카드 미사일, 스카드 미사일. 내 종목만 정교하게 슉슉슉슉 올라. 희한하다니까. 내가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, 내 주력 종목들이 같이 이렇게 떨어지고, 그럼 같이 올라. 근데 섹터를 나눠놨거든? 다 얘기했잖아, 나. 메모리. 그리고 뭐, 내수주, 건설주. 다 얘기해놨거든? 같이 올라. 희한하지? 수출하고, 그걸로 나눠있는데. 뭐, 오늘 장이 괜찮아서 그럴 수 있어요. 근데, 장이 그동안 좀 빠지다가, 이제는 좀 반등할 또 타이밍이 됐지. 그잖아. 어떻게 끝까지 빠져. 근데, 코스피는 견조해. 근데 코스닥이 지금 쭉 빠졌어. 쭉 빠졌고, 지금 바닥권이야. 코스닥은. 좀 다시 힘을 내야 될 때야. 바이오도 단기적으로는 뭐 여기서 더 한 번 더 출렁이기는 쉽지 않아. 단기 반등 있다고 봐. 오! 메지온 이거 상한가 같다. 오. 오, 축하드림. 축하드림. 근데 바닥에서 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야. 나도, 아, 메지온은 좀 살까 말까 좀 생각 들었는데 안 샀어. 못 샀어. 안 사고 못 샀어. 근데 오늘 바이오들이 좀 올라가네. 근데 나의 그 전체적인 뷰는 똑같아. 전체적으로 날아가기는 어렵다는 거, 섹터가. 당연히 바이오 중에서 제대로 된 회사, 좋은 회사들은 반등 나올 수 있겠지. 근데 이번에 사람들이 느꼈을 거야. 원드럭 컴퍼니의 위험성. 진짜 이렇게 쫙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. 그거 하나 체킹해 봐야 돼. 지금의 주가가 얘네들이 상품화돼서 그거를 시장에 잘 팔았을 때의 밸류에이션이 아닌지. 그러면 지금의 상품을 삼성까지 끝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점점점 더 늘려가면서 회사가 성장하는 그게 나오는 건데 이미 다 받고 있으면은 뭐야 그걸 내가 왜 사?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. 특정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무슨 뜻인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야.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. 내가 재건축 아파트 있잖아. 예전에 2007년도인가 거기 고덕동 재건축 아파트를 계산을 했거든. 계산하니까 그 아파트가 금융비용까지 다 더해가지고 조합원 분양을 받아가지고 아파트가 된 가격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야. 이걸 왜 사? 살 필요가 없잖아. 거품이 있었던 거지. 다 반영이 돼 있던 거야.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만 더 많네? 그럴 바에는 그 옆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사면 되지. 그렇잖아. 그랬다니까? 그때는 이제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상태야. 근데 시장이 죽었을 때는 재건축 아파트가 사업이 진행돼서 하는 그 기대 수익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싹 빠져 있어.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게 잘 됐을 때가 이미 다 반영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특정 종목 얘기하는 거 아닌데 또 이거 오해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어. 오늘 뭐 전체적으로 대북 관련주들 오늘 그래서 나는 텔레그램 친구들한테는 급등하면 까자고 했어. 근데 급등이 안 나. 급등 안 나고 잔잔해. 잔잔해. 근데 나 알잖아. 뭐 다 얘기했잖아. 섹터 얘기했잖아. 오늘 내가 유사 투자자 문단 그거 뭐 그냥 한번 광고 맨날 오는 거 있거든. 거기 뭘 했는지 알아? 아, 바이오는 이제 끝났고 대북주에 경협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대. 아, 그거 왜 이제 얘기해? 그거 우리 아들도 하겠다. 그거는 답 나온 다음에. 오히려 반대로 바이오가 빠지기 전에 그 얘기 해야지. 난 바이오 빠지기 전에 그 얘기 했어. 우려스럽다고. 근데 바이오가 빠졌을 때, 완전히 빠질 때는 단기 반등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. 근데 나는 그쪽에 이제 게임의 영역에서 이제 좀 빠지겠다는 거야. 그리고 지금 다른 것도 할 게 있으니까. 미리미리 대기해야지. 그러니까 유사투자자문이 욕을 뭐, 유사투자자문이 문제가 아니야. 유사투자자문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. 나라에서 다 허가해준 건데. 그 중에서 잘한 사람 있겠지. 잘 하는 데도 있을 거야. 근데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이 그런 수준이니까. 어? 감 딱 나오면, 아, 감 사야 된다. 그러고. 배 딱 나오면, 배 사야 된다. 그러다 다 망했어. 그러다 다 망한 거야.
거꾸로 가야 돼. 거꾸로 가야 돼. 오늘은 나는 좀 급등하면 팔라 그랬는데 그러진 않았어. 전체적으로 투심이 그렇게 막 세진 않아. 이게 정책 기조가 바뀌고 주식이 된다고 돈이 좀 몰려와야 돼. 그래야 지금 채권에 돈이 엄청나게 몰려있거든. 그 돈이 몰려오면 시나비가 나고 막 3, 4천 가는 거야. 오늘 또 중요한 얘기인데 원론에 대해서는 이제 다 얘기했어. 이제 형들 안단 말이야. 어떻게 하면 이제 100억 부자 될지는 알아. 근데 이제 디테일이지. 어떤 회사를 사야 될지에 대한 거를 체킹해야 된단 말이야. 나는 지금 이럴 때 제약주들이 지금 안 좋거든.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아. 제네릭에서도 이제 공동 생동성 실험 뭐 그거 공동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겼어. 안 좋을 때 있잖아. 이럴 때 옥석 가리기를 해서 제약주들이 좀 사야 된다. 그런 거야. 지금 사실 음식료주나 유통주도 되게 안 좋아. 그럴 때 좀 옥석 가리기를 해서 시장에서 나중에 이겨낼 때. 왜냐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되게 안 좋잖아. 근데 이래서 자영업자들이 막 무너지고 있다. 엄청나게 무너. 프랜차이즈도 있잖아. 프랜차이즈 전체 매출이 줄었어. 수준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경기가 이제 막 안 좋아져. 그래서 경기 안 좋다 얘기하면 그럼 언제 경기 좋았어? 이렇게 얘기한다니까. 옛날에도 안 좋았네? 아니야. 수치로 얘기해야 돼. 수치로. 그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. 매장마다 그 매출이 빠바박 뜨는데 바로 알지. 지금 매출이 줄고 있어. 지금 매출이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근데 2009년 10년도에는 그 숫자가 올라가는 단계여가지고 경기가 사실 좋았어요. 수주 달달. 2011년 막 12년 경기가 좋았어. 되게 좋았어. 근데 거기서는 이제 아 경기 안 좋아 얘기하면 우리는 또 거기서 또 수준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지금 막 만약에 뭐 언제는 경기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수준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믿고 걸으니 우리 믿고 걸으지. 자기 그저께 우리 투자 모임 하는 사람 봤잖아. 내 친구도 봤잖아. 그저께 그 친구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어 여기는. 다 사람도 똑똑하기 때문에. 자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그런 종목 좋고 오늘 뭐 아세아 시멘트도 좋네. 잘 가네. 아세아 시멘트 내가 바닥에서 사야 된다 얘기했어. 우리 텔레그램에 얘기했어요. 그럼 이렇게 얘기했지. 뭐 떨어진 거 얘기하는 오른 것만 지금 얘기하는 자꾸 생각나는 거 아니냐고. 정답. 아니 근데 떨어진 것 중에 실패한 것들 제가 이거 실패했다고 포기한다고 하는 거는 꼭 얘기할게요. 이거 얘기했는데 우리 민폐 끼쳤다 얘기했던 거 얘기할게요. 그거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있지도 않은 레퓨테이션 뭐 깎일 것도 없어. 어차피 다 동네 바보인데 다 아는 거야. 디케이라 반등 나오자 사자 그랬잖아. 더 사야 된다고. 오로라는 안 오르냐? 오로라 다시 샀는데. 아 안 오른다 이거. 아이씨 안 오른다. 이거 만약 혹시 오르면 이거 몇 번 해먹는 거냐 이거. 근데 이거 형 사란 얘기 아니에요. 여기다 여보 언젠가 슈퍼개미 하지 말고 사란 얘기 아니에요. 알잖아. 이제 그거 그만 우려먹어요. 슬로건 이제 흑수저에서 언젠가 슈퍼개미 이거 너무 우려먹은 것 같아. 이거 좀 바꿔야겠어. 이거 사란 얘기 아니에요. 오늘 방송 길어진다. 이게 내가 방송을 켰다 하면 이래. 다른 사람들은 내일 뭐 하지? 이런 생각 할 거야. 근데 나는 언제 방송을 접을 건지 알아? 언제? 내일 뭐 하지? 하면 접으려고. 지금은 내일 방송해야지 기다려지잖아. 근데 내일 뭐 하지? 하는 순간 아 이제 내가 이거 방송을 접을 때가 됐다. 나 그렇게 하려고. 근데 여보 내일 뭐 하지? 들어가세요!